꿀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TV의 혁혜입니다. 피파 21을 미리 보는 프리미어리그 경기. 오늘은 2021-2022 프리미어리그 22라운드 아스톤빌라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맞대결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는 마이클 셀즈버리 중심이 관전하겠고요. 최근에 필리페 쿠티뉴와 디뉴를 영입한 아스톤빌라가 홈에서 또 맨유와의 맞대결을 펼칩니다. 제라드 감독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데 오늘 어떤 결과를 펼치게 될지 또 많은 팬분들이 아스톤빌라 대 맨유 대 맞대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오늘 저희가 이 콘텐츠를 만들게 됐습니다. 최근 두 팀의 맞대결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기준으로 4승 1패 전통적으로 맨유가 아스톤빌라를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직접 맞대결 FA컵 경기에서도 맨유가 승리를 하면서 두 팀에서의 조금은 강성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네, 오늘 경기를 펼치는 아스톤빌라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에밀리아로 마르티네스 골키퍼, 매튜 캐시, 에즈리 콘사, 타이론 밍스, 리카디뉴, 제이콥 램지, 더글라스 루이스, 모르강 상송, 에밀리아로 후엔디아, 올리바킨스의 필리페 쿠티뉴가 제라드 감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디뉴와 쿠티뉴로 업그레이드된 왼쪽 라인 오늘 어떤 효과를 보여줄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에마스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선발 라인을 살펴드리겠습니다. 다비드 데야 골키퍼, 아른 완디사카, 빅토르 린델로프, 라파엘 바란, 알렉스 테레스, 네마야 마티치, 프레드, 제시 링가드, 브루노 페르난데스, 메이슨 그린우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가 선발로 나서겠습니다. 오늘 경기를 펼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아스톤 빌라. 맨유는 지금 프리미어리그 원정 299승을 거뒀으며 오늘 이 경기에 승리를 하게 되면 처음으로 300승에 달성하는 팀이 될 거기 때문에 또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고요. 도널드는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프리미어리그 9경기 선발 출전에서 11골, 특정팀을 상대로 기록한 최다 포인트이자 최다 골 8골을 기록했습니다. 네, 양팀의 경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화면 왼쪽이 아스톤빌라, 오른쪽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네, 공격을 끊어내면서 팰리스가 중앙에 프레드에게 연결. 프레드가 호날두에게, 호날두 박스 안쪽에서 슈팅. 수비 맞고 굴절됐습니다. 역습을 이어나간 아스톤빌라 하지만 다시 한번 끊어냈고요. 호날두의 슈팅 막아내는 마르티네스 골키퍼입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슈팅을 가져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호날두 선수가 박스 안쪽에서 또 민첩한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코너킥을 이어나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붙여주는데요. 헤딩! 골대방 다 있습니다. 헤딩 슛을 기록했는데 바운드가 되면서 골대를 강타했고요. 아쉽게 빗나가면서 계속해서 공격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아스톤빌라의 수비벽이 두터웠습니다. 호날두가 개인기로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다시 한번 주고받으면 뒤쪽으로 흘렸고요. 슈팅! 막아내는 마르티네스 골키퍼입니다. 박스 안쪽에서의 날카로운 움직임, 그리고 브루나 페르난데스 선수가 슈팅을 기록했지만 마르티네스 골키퍼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반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밀어붙이고 있는 아스톤빌라, 이번에 두 번째 코너킥을 이어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손짓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페르난데스가 뒤쪽으로 붙여줬습니다. 헤딩 떨궜고요. 볼 아직 살아있습니다. 램지가 볼을 걷어냈고요. 계속해서 공격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전반전 정규시간은 약 4분 안쪽으로 나왔습니다. 호날두가 박스 안쪽에서 길게 끌고 가면서 한번 개인기를 부렸지만 쿤사 선수가 막아냈고요. 길게 걷어냈습니다. 헤딩 떨궜고요. 볼의 소유권 아스톤빌라. 오른쪽으로 연결. 엠지랑 주고받으면서 와킨스에게 오른쪽으로 열어줬습니다. 브랜디아 붙여줍니다. 뒤쪽에서 코치니 슈팅. 수비 맞고 굴절되면서 다비드 데야 선수가 볼을 잡아냈습니다. 추가 시간은 약 1분이 주어졌습니다. 레이트 주심의 휘슬을 울렸습니다. 피파 21로 미리 보는 프리미어리그 경기. 오늘은 2021-2022 프리미어리그 22라운드 아스톤빌라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맞대결. 전반전 양팀 소득 없이 0대0으로 마쳤습니다. 전반전 초반에 좀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하지만 아스톤빌라의 수비벽이 두터웠고요. 영입된 쿠티뉴 선수가 슈팅을 한번 기록했지만 수비벽 맞고 굴절되면서 유효 슈팅으로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양팀 진영을 바꿔서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오른쪽이 아스톤빌라, 왼쪽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양 팀 다 최근에 공격력에서는 조금은 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어떤 좀 선취골을 기록하는 팀이 오늘 경기에 좀 승점 3점을 가져가는 팀은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링가드가 개인기로 나오면서 이쪽으로 연결했지만 슈팅 막아냈고요. 그래도 계속해서 슈팅을 기록했었습니다. 네, 마티치의 슈팅, 골키퍼의 선방. 네, 그리고 55분에 교체카드로 가져갑니다. 제이콜 램지 선수가 나오고 케인이 축구 에메카 선수가 투입됐고요. 마티치 선수가 나오고 반더비크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네, 양팀 나란히 교체카드 한 장씩을 사용한 가운데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헤딩 슈팅 막아내는 마르티네스 골키퍼. 오늘 마르티네스 골키퍼가 아스톤 빌라의 골문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밀어붙이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슈팅! 막아냅니다! 호날두의 정말 결정적인 장면이었는데요. 뒤쪽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안쪽으로 라인 느낌에서 밀어줬고요. 호날두가 왼발 슈팅을 이어갔지만 마르티네스 골키퍼가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68분에 교체 카드를 가져가는 양팀. 마킨스 선수가 나오고 데니인스 선수가 투입됐고요. 제시 링가드 선수가 나오고 제이든 산초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코너킥 붙여줍니다. 헤딩 볼 살아있고요. 보다는 아스톤 빌라 끌어내면서 다시 한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격. 제이든 산초. 산초가 길게 오른쪽과에 끌고 나오면서 뒤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완비사카가 주고받았고요. 안쪽에 페르난데스 슈팅 수비 막고 골점을 냈습니다. 각도가 없었기 때문에 볼을 조금 끌었던 브루노 페르난데스 결정적인 장면을 또 한 번 놓쳤고요. 양팀 0대0으로 이제 정규시간 남은 시간 약 5분여 남았습니다. 이번에 왼쪽으로 붙여줬습니다. 쿠티뉴입니다. 쿠티뉴 개인기를 후리면서 안쪽으로 연결 슈팅 수비 막고 골절됐습니다. 개인기를 부리면서 공격을 이어갔지만 소득이 없이 끝났고요. 이때 에밀리아노 부엔디아 선수가 나오고 애슐리 형 선수가 투입됩니다. 친정팀 맨유를 상대하는 애슐리 형. 쿠티뉴가 뒤쪽으로 붙여줍니다. 헤딩 걷어냈고요. 가슴 물어떨궜지만 소득 없이 끝난 경기. 약 추가 시간에 3분이 주어진 가운데 지금 추가 시간에 약 1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왼쪽에서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선취골을 향해 날리고 있는데요.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호날두가 들어가는 과정, 골이 투입되는 그 순간에 호날두 선수가 수비보다 조금 앞서 있었다는 판정. 이제 추가 시간도 모두 소요가 됐습니다. 네, 이제 조심히 휘슬을 울렸습니다. 피파 21호 미리 보는 프리미어리그 경기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면서 좀 팬분들께서는 좀 아쉬운 경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네, 여러분 계속해서 피파 21호 재미있는 경기들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